저 때, 다른 수상 소감을 준비해 갔었는데, 막상 올라가니까 저 그때 생각이 밀려오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, 저도 모르게. 시상식에 쓴 이제 여자 연기자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, 저 무대에 다시 설수 있는 기회가 내가 있을까,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,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. 남편 몰래. 왜냐면 남편한테 그런 얘기 하기에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, 뭐 자존심도 좀, 그래서. 김승우 씨는 당시 수상소감 보면서 뭐라고 아, 하셨나요? 김승우 씨는 자기 얘기를 꼭 하라고. 자기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끝에 급하게 김승우 씨를 얘기하는. 상 받을 때마다 자기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. 라이야, 찬이야. 엄마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. 그리고 남편 김승우 씨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도 그렇고요. 그때도 그렇고 항상 너무나 뭐 많은 사랑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연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휴식기 6년 만에 컴백한 김남주 씨. 안녕하십니까? 그동안 JBC 친숙했던 뉴스9의 캐릭터와 180도 다른 고혜란 카리스마 넘치는 앵커 고혜란으로 변신하여 얼음 멜로 신드롬을 불러왔습니다. 전부에 의하면 이번 안 잤다고 이 나쁜 자식아! 진짜 멋있어요.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신이 없어서 많이 망설였었어요. 완벽한 여자인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완벽할 수 있을까? 이거를 제가 연기할 수 있을까? 그래서 망설임이 좀 있었는데, 네가 해야 될 작품이다. 남편이 오늘 할수 있다고 하셔가지고, 해가지고, 용기를 내서 해보는데, 이제 이왕 욕심내서 하는 거니까,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부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. 3회까지는 19금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이제 어른들의 멜로 이런 것들을 표방했는데, 멜로죠. 처음에 이 모니터 하신 다음에 그 남편 김승우 씨의 뭐 평가랄까? 보지 않았어요. 진짜요? 1부부터 3부까지는 보지 않은, 아니면 저 없을 때뭐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김승우 씨의 성격은 아마 안 봤을 거예요. 남편 김승우 씨는 차마 못 보셨을 김남주 씨의 파격적인 노출신과 키스신들, 으른 멜로의 진수를 보여주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. 키스신이나 이런 것들은 힘들긴 해요. 왜냐면 이거는 안 친하면 서먹해서 힘들고 친하면 친해서 어색하고 이래저래 다 힘들고 좀 많이 기가 뺏기는 작업이긴 하죠. 두 분은 그러면 왜 힘드셨어요? 고준 씨나 지진 씨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셨구나. 네. 고준 씨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런 멜로를 처음 해본다고 해가지고 동생이고 하니까 좀 다독여서 많이 했던 것 같고, 지진 씨 같은 경우 저보다 멜로를 많이 하셨으니까 상대 배우로서 굉장히 고맙고 좋은 배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, 상대방 연기할 때 훨씬 더 열심히 해주세요. 그래서 가끔은 자기 봤을 때도 왜 저렇게 안 했어?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솔직히 한번 있는데 진짜요? 굉장히 고맙게 생각.